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고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마다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신 분은 리시, LEESH님인데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서울 중위권 대학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편입을 하고 그 스카이 대학 기계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뭐 어려운 시험이었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언제 입학하셨죠? 제가 2020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 군대에 있는 상황이어서 공융학을 1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 3학년 끝나고 이제 4학년 올라가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은 아, 제가 마지막에 놓쳤는데 4학년을 지금 올라가는 게 언제라고 하셨죠? 올해? 이제 올해 이제 4학년이 돼요. 아, 이제 4학년이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고민이 좀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편입을 해서 지금 기영업과 1년밖에 안 했는데, 네. 약간, 지금 전공이 되게 좋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는데, 약간 1년밖에 하지 않아서, 약간 진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고민이세요? 물론 저는 좀 아까 강의하면서 대충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네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한번 더 설명해 달라는 마음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기계공학과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3학년 때좀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하진 못하고, 그냥 이제 전공 공부만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평점은 4.4 정도 받았고, 그 외에는 스펙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연료체 분야 쪽으로 학부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활동이 미뤄져가지고,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고, 이제 연구실에서는 활동을 별로 못했는데, 논문을 지금 주로 보고 있습니다. 학부 인턴을 하고 계세요? 네, 학원에 있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했는데 약간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밀려가지고 이제 요번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쵸. 그러면은 그 밀린, 그러니까 작년 2학기 때뭐 하셨어요? 그때도 그냥 이제 전공 공부만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예 학부 인턴을 안 했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만 여름방학에 한 거지, 시작한 거는 이제 결국 올해부터 시작한 거네요.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럼 요즘은 뭐 하세요? 지금은 이제, 이제 영어 성적을 따야 돼서 영어 공부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학부 연구생, 이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배 사수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선배 사수분께서 주신 논문 리뷰 논문 같은 걸 읽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공부는 어떤 공부 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원 설카포를 준비하고 있어서 서울대는 탭스 보더라고 해서 탭스 준비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다음에요? 제가 또 놓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실래요? 그 정도 됐고, 이제, 상황은 그 정도면 다된것 같고요. 네, 맞아요. 아마, 좋아요. 질문 같은 거는 이제,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4학년을 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이제 편입을 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만큼 이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이제 아마도 4학년도 학점을 꽉 채워서 들어야 될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뭐 학점이나 명성적 학부 연구생 말고 공전이나 논문투 같은 거에도 시간을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혹시 추천해 주시는 활동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게 하나 질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설악포 대학원이랑 이제 자대 스카이 대학 중 하나인데 그 자대의 차이가 좀 많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박사 유학도 생각이 있어서 네. 자대로 가는 경우가 박사 유학이 좀더 유리할 거라고 사람들 말을 좀 들었어가지고, 네. 예, 어느, 설악포 대학원이랑 뭐 자대 대학원이랑 어느 게 조금 더 유리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 학부 연구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지금 분위기가 어떻냐면, 지금 연구실 사람도 너무 많아서,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자리가 없더라고요. 거기 연구실 자리가. 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너무 자율적이다 보니까, 뭔가 제가 알아서 공부하고 연구를 찾아야 되는 느낌?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연구를 이제 뭐할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논문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예,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학부 연구생 연구실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가 대충 어딘지 알것 같은데, 그 연구실 어딘지, 연구실 어디 다니세요? 저한테 채팅으로 알려주실래요? 말씀하기 힘드실 테니까. 아, 교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실래요? 채팅으로. 저한테 개인 채팅 보낼 수 있거든요. 거기 사람 많아졌구나. 네. 얼마 전에 거기 나온 친구랑 같이 점심 먹었는데, 그 LDH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알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고민 1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4학년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길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야 될 학점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학점, 18학점을 꽉 채워서 들어야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학점을 듣는 거가 메인 일이 될 거겠지만 어쨌든 대학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점 관리 플러스 그냥 학부 인턴 이두 개만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만약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카이스트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혹은 카이스트가 메인이겠죠. 카이스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4대 역학 그 입학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공부 좀 미리 해두시는 게 이제 차근차근 좀 정리라도 해두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 플러스 입학 시험 준비. 요 정도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욕심 부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학점 관리 지금 해오셨던 것처럼 잘 하시고, 그다음에 학부 인턴 하시면서, 그다음에 입학 시험 준비만 좀 하시면은 뭐 4학년은 뭐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이 하실 순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괜찮죠? 뭐 여기서는 뭐 딱히 질문은 없죠? 아, 네. 4대 역학, 저도 카이스트가 좀 제일 이제 생각하는 대학원이긴 한데, 네. 제가 봤는데, 카이스트 이제, 원래 기획과는 필기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폐지가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아마 면접으로 좀 많이 갈것 같다고 하던데, 근데 그래요? 아마 제 생각에도 아마 면접도 4대 역학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공부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폐지가 되는구나. 신기하네요. 근데 뭐 괜찮아요. 뭐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인터뷰에서 그런 걸 물어볼 거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입학시험 준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막 문제 푸는 그런 연습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틈틈이 가져야 나중에 공부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필기 시험 폐지될 거라고 하더라도 인터뷰 준비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고민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2번이 사실 좀 문제긴 한데 희망하는 연구 분야가 뭐예요? 저는 이제 열체 분야인데 아마 이제 제가 열 전달을 재밌게 들어서 네. 열 전달에서 이제 방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광열이요? 아니 방열. 아 방열이요? 그 네. 제 강의를 들으셨어요 혹시 열 전달? 아 그때는 좀 바빠서 열 전달 못 듣고 다른 고체나 열 유체 그 정도나 책에 들었습니다. 아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세요? 네네네. 아, 제가 오케이. 편입 준비할 때 많이 봤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전공. 네. 그 제 강의를 들으셨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알겠고 그래서 아마 그 연구실에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박사할 때도 이런 연구 분야에 있을 생각이세요? 제가 전공을 1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조금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세요? 네, 지금 재미있는 건 지금 이게 맞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저 한번 또 1년 더 다니다 보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럼 좀 넓게 보면 나노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 연구실 아마 요즘 다른 것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좀 다양한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야라고 조금 얘기를 한다고 치면 가장 뭐 일반적으로 기계과가 가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특기사항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희망하는 대학 리스트가 있나요? 대학원 리스트가?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가요? 네, 미국 옛날 이제 멘토링 다른 분 멘토링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많이 못 들었고 네. 몇 개 들어봤는데 그래도 꿈을 크게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탑10 뭐 이런 거 생각하시겠죠 일반적으로? 네, 탑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질문이 하나 걸리는데 설카포 대학원과 자대 대학원을 고민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 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박사 유학은 고정인가요? 아니면은 국내에서 박사를 할 마음도 있으세요? 그것도 좀 고민이 많아요. 저도 한번 저도 그래서 석사를 해보고 이제 계속 재미있다 싶으면 이제 박사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석사까지 해보고 그걸 또 결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고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국내 대학원을 갈 확률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SPK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확하게 어느 학교인지 제가 밝히긴 어렵지만 그 학교에서 박사를 나오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 베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 대학원을 간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라면은 SPK를 시작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를 이제 석사 TO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뭐 석박 TO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또 도대체 뭐 디테일한 얘기가 있겠지만 왜 이러냐면 만약에 미국 유학을 준비해서 자대로 갔다가 진짜 미국 유학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국내에서 박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SPK를 가는 것보다 자대에서 하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국내 대학원을 갈 마음이 조금 있다 라고 하면 SPK로 가는 게 조금 나아 보이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본인 스스로가 진단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그러겠지만 뭐 저도 그랬고 뭐 내가 뭐 미시간 뭐 애나버라도 간다 이러면은 너무 기쁘게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아니면 뭐 조지아텍을 간다 이러면 뭐 그냥 뭐 국내에서 하든 카이스트에서 하든 거기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상황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SPK 석박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유학에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학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학을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대, 그러니까 SPK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SPK의 장단점과 자대의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SPK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국내 박사를 선택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나는 갈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은근히 유학이 어렵거든요. 이게 저도 진짜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들어간 곳이고 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박사를, 그러니까 정말 유학에 대해서 아, 무조건 가야 돼. 막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난 무조건 가겠어 라고 하는 정말 그 강한 모티베이션이 좀 없다. 나는 그냥 연구가 좋은 거고 이거 굳이 뭐 미국에서 하냐 국내에서 하냐 이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은 오히려 안전하게 SPK를 가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SPK에 아무래도 유학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유학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유학 가는 선후배들 있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새로 부임한 조교수님 같은 경우는 커넥션이 있을 교수님에 의한 어떤 커넥션 인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을 때 카이스트라든가 포항공대 이런 쪽을 가는 게 유학에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많이 갔다라고 하는 그거는 중요해요. 근데 뭐 자대에서는 많이 안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장단점일 것 같습니다. 뭐 SPK가 뭐 학교 네임밸류를 따졌을 때 국내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뭐 그렇게 뛰어나다는 아닐 겁니다. 물론 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라든가 뭐 카이스트 이런 데는 아는 사람들은 알긴 알겠지만 여러분이 뭐 SNU라든가 카이스트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유학의 합격이 보장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MIT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네임 밸류 자체는. 그래서 굳이 SPK의 유학 장단점을 따지면 요 정도인데 단점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 장점과 단점이 약간 이제 서로 그 트레이드오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PK의 장점이 뭐 자대의 단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PK의 단점이 자대의 장점이 되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은 새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적응되는 거냐면은 자대에서 하면은 좋은 게 학부 인턴 했던 곳에서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죠. 이런 어떤 것도 되게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코스웍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연구 주제도 바뀌고 뭐 교수님도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저는 SPK를 가는 게 유학을 준비할 때 단점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연구적인 거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연구의 지속성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SPK의 단점이 자대의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대가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을 좀 얘기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잠시만요. 자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단점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하는데 쉽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라고 하는 건 연구의 지속성인데 이것도 언제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는 연구실에서 들어간 학부 인턴을 했던 곳에서 바로 석사로 진학하게 될 경우 이런 게 이제 연구가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리서치 아웃풋이 좀 나오기 좋겠죠. 이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쳤는데 단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SPK를 들어가실 때 석박사 TO가 있고 석사 TO가 있는데 이 석사 TO 따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들어가실 때 이제 석박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석박사로 입학하게 될 경우 교수님과 조금 상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은 박사를 포기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애매하게 참 이런 게 마음에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근데 이제 자대를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대 학생이고 그 다음에 석사로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면접 그러니까 입학에 좀 더 유리하죠. 석사 입학에 유리하죠. 그리고 아 이것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이 있겠네요. 원하는 연구실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아무리 뭐 카이스트가 타대학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해도 결국 뽑는 것은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자대 대학원생을 선호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연구실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뭐 본인에게 아 막 뭐 자대 가세요, 설카포 가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하이브레인넷이나 김박사넷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런 뭐랄까 이런 추천 아니면 뭐 이렇게 고민글 같은 거를 글로 답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연구 분야가 있냐 정확하게 되게 스페시픽하게 있냐. 근데 보니까 이렇게 스페시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반적으로 나노 스케일, 히트 트랜스퍼 아니면 뭐 매테리얼스, 뭐 센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단점이라고 하는 게 좀 희석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연구 주제가 명확해.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이야. 근데 자율주행 연구실이 카이스트 두세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이런 연구 주제 자체를 좀 더 플렉시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단점은 사실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단점에 비해서는 이런 장점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이제 뭐 자대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런 장점이 이제 단점이 되겠죠. 자대의. 근데 자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걸 거예요. 리서치 아웃풋.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내가 학부 인턴을 하잖아요. 1년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석사 2년을 하게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유학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뭐 6개월 정도 쉬는 기간이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은 연구할 수 있는 실적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럼 어떻게 선택했냐? 저는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전 자대를 선택했습니다. 자대를 선택했고 뭐 제가 학부 인턴 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석사 입학에 유리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저는 요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이게 쉽게 적응해서 코스업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교수님과의 인맥이라든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천서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물론 카이스트 가서 새롭게 듣는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과 친해질 수도 있을 거고 같이 연구를 코어업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물론 많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뭐 굳이 얘기하면 석사 입학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자대를 선택을 했고 뭐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SPK가 유학에 있어서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생각보다 유학에서 중요한 건 연구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커넥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네트워크가.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유학 나오신 분들께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자기 랩에서 일을 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교수가 원래 지도교수, 그 랩에 이제 자기 학생을 보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게 없다고 하지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인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카이스트나 서울대에는 그런 인맥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연대나 고대보다 되게 많이 보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SPK에 대한 장점도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 탑10을 희망하지만 국내 대학을 갈 확률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SPK도 좋은 옵션이 되실 수 있어요. 워낙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하나 그냥 두 가지 동시에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선택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본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리 씨님 같은 경우를 굳이 좀 한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보자면은 저는 요거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학부 인턴을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4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남았어요. 이 학부 인턴 1년의 기간을 어디서 보내는지를 잘 기점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고민 3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긴 할 텐데, 학부연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부연구실이 뭔가 좀 방임을 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내가 뭔가 거기서 연구 실적을 딱딱딱딱 낼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스스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학부 인턴을 조금 다른 연구실에서 하는 거죠. 다른 연구실에서 거기서 뭔가 1년 동안 나는 거기서 석사를 나올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입 밖으로 내지는 말고 정말 거기서 일할 마음으로 3년 정도 일할 각오로 해서 뭔가 해서 아웃풋을 한 석사 2년 하는 동안, 이게 사실 석사 2년 하는 동안 이게 사실은요, 이게 석사 2년 동안 논문 하나 내기도 엄청 어렵거든요.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논문 실적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학부 인턴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대로 가는데 그 학부 인턴도 막 바뀌고 막 이러면은 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라면은 요 학부 인턴을 어디서 보낼지를 좀 명확하게 설정을 좀 해서 내가 석사 플러스 학부 인턴에서 총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논문을 한두 개씩 쓴다. 그러면 아마 미국에 있는 탑10을 들어가실 거예요. 뭐 연대 고대 정도의 학력과 학점 4.4이라고 하는 GPA 플러스 논문 한두 개의 실적이라고 하는 연구 익스피리언스 정도면은 미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건 없죠? 네. 지금 약간 고민을 했던 부분들을 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도움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3으로 좀 연결을 해보면요, 이게 자대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핵심, 뭐 유학뿐만 아니라 이제 진로를 여러분이 이제 학업을 전업으로 해서 진로를 계획하시려고 하는 분은 결국은 논문과 네트워크거든요. 사실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유학을 선호를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 정치라서, 정치라고 하는 것과 이게 과학이지만 사실 또 이 폴리틱스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네트워크 안에 내가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유학 플러스 뭐 어느 일이든지 간에 연구실적, 논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연구실적 플러스 네트워크로 대부분의 자기의 진로와 어떤 커리어가 결정이 되는데, 이 네트워크 때문에 유학을 가는 거고, 이 네트워크 때문에 SPK를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제 지금 있는 학교에 어떤 학부 연구실에서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고, 충분히 학부
인턴 플러스 석사 2년 동안 연구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학부 연구실을 선택하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이제 얘기하신 그 연구실은 상당히 좋은 연구실로 알고 있고, 교수님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실적도 나쁘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방임이 된다고 해서 연구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착각하는 게 학부 인턴생 입장에서 당연히 모르는 게 많잖아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당연하겠죠. 왜냐면 우리 모르니까. 근데 생각보다 대학원생들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나오면 알겠지만,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참, 대학원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암울하고, 고독하고, 삭막하고, 내면의 싸움, 그 다음에 외부와의 정치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막 휘몰아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분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가서 뭔가를 기여할 수 있게끔 증명해야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같이 이거 한번 연구해볼래? 라고 제안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 선배님 제가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조금 접목시켜가지고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그림 하나는 기똥차게 그리는데 선배의 데이터 같은 걸 제가 좀 이렇게 그려서 선배의 시간을 좀 줄여드릴 수 있을까요? 라든가 아니면 선배가 지금 하고 있는 매뉴스크립트 제가 뭐 저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상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제가 맞는지 컬렉션 같은 것만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내가 영어를 잘하면 내가 영어 한번 이렇게 좀 검수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존재임을 부각시켜서 어떻게든지 자꾸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수동적인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부 인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연구실이 좋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고 연구실이 정말 안 좋으면 옮기는 상황도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학부 연구실 선택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연구실적과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쌓을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가서 석사까지 이어지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학부 인턴을 하여서 학부 과정 동안 많은 실적을 쌓아서 그게 SPK 대학원에 입학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유학에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 학부 인턴 하는 때 뭐 자리도 없고 이랬잖아요. 뭐 자리가 중요한가요? 뭐 일을 한다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조금 하면서 배우면 어떨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무슨 숙제가 주어져서 다음 주까지 뭔가 해야 될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학부 인턴생을 데리고 있지만 그렇게 학부 인턴까지 신경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여유가 있지가 않아요. 뭐 교수님이 해오는 문제들도 있고 나도 코스업도 들어야 되고 졸업 준비도 해야 되고 막 나중에 뭐 인턴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학부 인턴생이 필요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 케어해주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학부 인턴생들이 아 날 자꾸 괴롭히는 거지. 뭐 괴롭힌다기보다는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좀 도와줄까? 나 이거 좀 해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역으로 부탁을 해야 자꾸 안 될 것 같은 일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경험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부 인턴을 좀 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요거까지 이해 되세요? 네, 저도 지금 학부 연구생하고 있으면 연구실이 되게 교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결국 핵심은 이제 박사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느 대학원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핵심적인 고민일 것 같은데, 그거는 학부 인턴을 어떻게 적응했냐에 따라서 조금 고민해보면서 1학기 동안 좀 이렇게 저울질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해보시고, 근데 연구에 대한 것도 많이 경험해보면서 내가 정말 연구의 뜻이 있는지, 다음에 꼭 대학원을 안 가셔도 되잖아요. 회사를 가셔도 되는 거니까 뭐 어디든 길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워낙 길은 많으니까요. 너무 고민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지금 있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놓쳤다든가 추가로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편입 준비하면서 전공 면접 준비할 때 교수님 수업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기아랑 열이랑 넷이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 받았고, 전공 이제 공부할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그래요? 감사하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그, 어떻게 저를 많이 아나요? 같이 편입 공부하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고려 뭐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를 좀 아나요? 이제 전적 대학교 기계공학과 아는 친구가 있는데, 네,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네, 학생들이 저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정말 이보다 어떻게 더 기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물리학과에서 기계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리랑, 요즘은 기계과가 물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점차적으로 나노 스케일로 들어오면서 뭐 옵틱스를 하는 연구실이라든가 아니면 나노 스케일 히트 트랜스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결국은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사실 물리 이퀄스트 기기가 되긴 하거든요.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단위 좀 들어가면서 좀 달라지는 거는 있겠지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학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 커리어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잖아요. 제 스트레티지란 말이죠. 그걸 떠나서 이제 조금 더 큰, 좀 더 떨어져서 큰 시야로 자기의 진로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연구 분야를 선택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시적으로 혹은 어떤 유학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정말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혹은 뭐 좀 단기적으로 보면 20, 30년 뒤에 어떤 산업이라든가 어떤 연구 분야가 활발해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지금은 막 기계과에 한정되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만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물리학과적인 지식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한 연구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계과로 대학원을 가는 거는 중요해요. 학부랑 연결돼서 박사를 따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기계과로 대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4학년이잖아요. 4학년 때 학부 인턴은 사실은 꼭, 제가 물론 석사를 하게 되면 이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부각해서 말씀드렸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부 인턴 공간을 통해서 연구 분야를 조금 더 넓히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굳이 4학년 때 기계과에 한정해서 학부 연구실을 찾지 마시고요.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자전기라든가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기회가 되는 다면 그런 식의 연구실도 좀 다양하게 두드리면서 조금 더 유학 플러스 어떤 연구를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뭐랄까 진취적으로 좀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아무쪼록 권투를 빕니다. 다음에 또 고민 있으면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